저희 오늘은 그 우리가 혼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혼용에서 사용하는 거? 마치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뭐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용어인데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뭐 우리 신앙 용어들 중에도 그런 용어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떤 용어입니까? 기독교라는 단어하고 네. 개신교라는 단어.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두 단어를 많이 약간 비슷하게 비슷하니까 많이 네. 혼용해서 쓰는데 쓰면서도 좀 다르지 않나. 아, 근데 그렇죠.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글자가 다르잖아. 기독과 개신. 사실 그런 기독교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냥 체감상 느꼈을 때.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각각 이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기독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기독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사실 다소 좀 생뚱맞은 뜻이 나와요. 기자가 이제 터기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독자가 보살핀다, 감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한자어대로 하면 터를 보살핀다? 이런 개념이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랑은 조금 다른 뜻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한자어로 풀기보다 제가 기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음력어라 그러잖아요. 음력어. 그러니까 한자음을 외국어음으로 풀이한 것. 그걸 우리 보통 이제 음력어라고 하는데, 이 기독은 그리스도의 이제 음력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 음력으로 풀어낸 것을 기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 네. 그리고 크리스토스 네. 요거는 기독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리한 지적인데, 그러면 기리사독은 어때요? 기리사독. 기리사독이라고 해서 기독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말이고, 원래 이제 기독의 원형은 기리사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리사독은 아무래도 그리스도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기리사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다가 이걸 좀 편의상 기독으로 쓰다가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정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이제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믿는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불러서, 보통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포함한 개념이 바로 기독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저희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개신교가 뭐냐라는 것을 아까 기독교 설명했던 것처럼 설명을 하면, 이제 고칠 개자에 새로운 신자에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이죠. 그래서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좀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명칭이 왜 생겨났냐 하면, 사실 이 단어는 제2회 슈파이어 의회라는 곳에서 유래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슈파이어 의회는 뭐냐 하면 1529년에 독일에서 열린 종교 회의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이라 그러면 1517년 그리고 루터 95개의 반박문을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개혁의 대상은 로마 가톨릭이고, 이제 그 1517년에 12년 후인 저 1529년에 이제 슈파이어 의회가 열리는데, 이 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진영에 불리한 안건이 의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하고 저항하고, 그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저항하다, 개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신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장려를 하고, 사실 이 개신교 안에 말 그대로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등등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단어의 뭔가 저항의 네. 저항의 정체성이 뭔지 보여주는 네.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긴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신교인들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도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